슈퍼 선플러스 프리킥 1류 극찬 이어진 무기전담 키커 슈팅력이 좋은 손흥민이 이번에는 세트피스를 도맡아 처리하며 공격에 활기를 불어넣었다. 결국 시즌 2호 골을 프리킥으로 만들어 팀 승리를 이끌었다. 손흥민은 29일 런던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왓포드와 2021-2022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 3라운드 홈 경기에서 전반 42분 행운이 포함된 프리킥 득점으로 1-0 승리를 안겼다. 손흥민은 4-3-3 포메이션에서 해리 케인, 스티븐 페르베인과 함께 공격진을 이뤘다. 손흥민의 장기인 슈팅이 인플레이 상황에서 자주 나오지 않았지만 날카로운 킥 능력을 세트피스로 발휘했다. 전반부터 코너킥을 처리하던 손흥민은 상대 골키퍼와 수비 사이로 떨어지는 절묘한 프리킥으로 왓포드의 골망을 흔들었다. 단순한 운은 아니었다. 문전으로 보내는 킥의 궤적부터 상대 수비가 처리하기 쉽지 않았다. 속도와 위치가 워낙 절묘해서 쉽게 막기 어려웠고, 한 차례 바운드가 되면서 골키퍼가 손을 쓸수 없는 골문 구석으로 향했다. 위협적인 킥의 아일랜드 공격수 출신의 클린튼 모리스는 BBC를 통해 손흥민의 프리킥을 인류라고 표현했다. 그는 손흥민의 킥은 퍼스트 클래스다. 아마도 에릭 다이어가 터치할 것으로 판단했을 텐데 이미 다이빙했을 때는 늦었다라고 설명했다. 이번 손흥민의 골은 자신의 EPL 200번째 출장 경기서 나와 더욱 뜻깊다. EPL 공식 인스타그램도 200경기 자축골을 강조하며 슈퍼손이라고 극찬을 이어갔다. 사진 Getty 이미지 코리아 스포탈 코리아 조용훈 기자 취재 문의 이메일 주소